정상 탈환을 위해서 무섭게 돌진하는 남자 은지원 씨 두 분 소개합니다. 아싸하시고 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과 노래와 친구를 사랑하는 행복한 남자 양진석. 깔끔한 외모, 착한 마음씨, N세대 최고의 남자 은지원. 인간성을 건 숨막히는 대결을 펼치. 친구는 많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밤에 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밤에는 주로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해가지고요. 네네. 미국에 다 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가수 활동하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친구들 연락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친구가 좀 적은 편이죠. 그럼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나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돌아가서 타키타베 갑니다. 네. 이건 뭐라고 하나요? 갑자기 나가서? 아, 보고 싶다고. 아, 갑자기 네가. 아, 그 일일이 다 내가 얘기해주는 거야. 내가 안 줄까요? 네. 자, 1차 시도 들어갑니다. 여보세요? 샤인 형? 여보세요? 샤인 형? 어. 형, 지원 형. 어, 지원이야? 예. 빨리! 어디야? 아, 지금 그냥 밖에 있는데요. 보고 싶어, 형. 보고 싶다고? 예. 네. 다짜고짜. 어, 형, but don't think I'm gay. 아. 예? 보고 싶어, 형. 네? 알았어. 그러면 네.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 네, 20분? 20분. 오케이. 오케이? 네. 어. 꼭 와야 돼요. 아, 아 위치는 다 얘기해줬는데 꼭 네. 와야 되니까 아, 대답을 하지 않았군요. 네. 자, 그러면 이미 아. 한 분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네. 아, 저는 두 명이죠. 아, 그분이 두 명 옵니까? 예. 네. 방금 다른 한 명이 지금 무슨 일이 있대요. 네. 일 끝나면 같이 이렇게. 같이 오나. 아, 네. 혹시 핑크라고 아십니까? 핑크 잘 알죠. 핑크로 오면 다섯 명입니다. 왜요? 왜 네 명 아닙니까? 아, 네 명입니까? 예, 예. 아. 아, 매니저랑 같이 오니까. 예. 예. SES가 두 명이죠. 알고 있어요. 저희가 조크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네요. 네. 12시 40분 정도 되면 네. 어, 수준 이하의 개그를 합니다. 네. 아, 누구세요? 지원이. 지원이? 어. 어. 잘 있었어? 지. 어. 뭐해? 그냥 밖에 있어. 밖에 있냐? 어. 보고 싶다. 그냥... 보고 싶다? 징그럽다. 징그럽냐? 왜? 내가 어? 뭐가 징그럽냐? 뭐? 뭐가 징그러? 이거 보고 싶어 징그럽지. 뭐 원래 저래. 아니 보고 싶은 게 뭐가 징그러? 어? 뭔가? 그치. 야 친구끼리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렇긴 해. 어 보고 싶다. 어. 그렇다. 그렇지. 너도 그렇지. 나도 그렇다. 어. 보자. 뭐? 보자고. 그러자. 볼까? 어. 지금 와. 술? 술 그럼 와. 자? 어 맞네 빨리 와. 작업해야 되는데? 어? 작업해야 되는데? 아 잠깐이면 돼. 잠깐 어? 보고 싶어서 그래. 알았다. 어? 자신 있어요. 야 아주 터프한 모습 봤어요 그죠? 네. 야 우리 저 지원 씨가 이미지는 말이죠. 네. 그 소녀 같은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야 전화 딱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네. 뭐 야 완전히 뭐 주먹기의 보스 같아요. 네. 어, 알아? 어? 어 술 와? 어? 뭐가 징그러워? 야. 아. 양진석 씨. 예. 저는 이제 그 같은 가수로서 제가 동료 가수로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어. 가수 한 명 김건모 씨. 아. 친구죠? 친구 저보다 조금 후배예요. 근데 이제 후배. 예 친구 같은 후배죠. 근데 거의 저를 친구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네. 어 오게 하는 분도 상관은 없어요. 아 그래요? 어 전화 한번 받아보시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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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샤인인데요. 여보세요. 아 샤인 형. 아 지원이야. 네. 야 형 못 가겠다. 왜? 어 좀 문제가 생겼어. 형 무슨 문제?
아니야, 농담이고 거의 다 왔거든. 농담이고요? 네. 아, 다 왔어 이제? 어. 카페 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완전 늙은이를 희롱을 하네. 보여. 오케이. 보여? 아, 보여. 아, 보인대요? 들어. 이야, 이렇게 빨리 달려왔어요. 김동규 씨가 일단 좀 빨리 와봐요. 보고 싶어요. 아, 자, 지금 시간 말이죠. 1시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은지원 씨가 동료이면서 친구이신. 아, 여보세요? 형. 아, 형. 브로큰 타이거. 김동규 교수 아닌가? 김동규 교수님 괴로웠습니까? 자, 제일 먼저 나타난 분은 누구일까요? 좀 맞이해 주세요. 아, 고마워요. 아, 머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주무시다가 이렇게, 이렇게. 저기 이렇게 자지 않으면 저렇게 안 되거든요. 여기 좀 같이 집을 지었잖아요. 우리 저 지훈 씨는 어떤 인물인 것 같아요? 평가를 한다면.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요. 되게 건방진 줄 알았어요. 제가 막 싸우려고 그랬어요. 제가 저는 잘생긴 사람 보면 막 싸우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근데 그게 다 오해예요. 사람들이 볼 때요. 다 오해예요. 막 잘 나가고 뭐 이렇게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뭐 그러니까 스타고 그러니까는 되게 좀 거만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요 굉장히 착해요. 그러니까 은지훈 씨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착해요. 착각 같은데요. 근데 그런 헤어스타일 언제부터 치고 하셨습니까? 아, 원래 땄었어요. 아, 땄다가 풀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믿고 있었어요. 네. 항상 진짜 친형들 같은 형들이고 해서 형, 나 뭐 어려운데 빨리 도와줘 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형들 같고 항상 믿고 있었어요. 아, 김동규 씨. 지금 갑니다. 조크. 아, 조크였어요. 예, 예. 아. 이 안 해도 될 뻔한 조크입니다. 우리 원지훈 씨, 두 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전화했던 분이 그 작사가. 진환이요, 정진환. 예, 정진환. 근데 필요 없어요. 그 친구 이제 친구 안 하기로 했어요. 조금씩 충격이 오는 모양이에요. 예. 별명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두 분. 네, 아니, 너무 듬직해요. 네, 정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고. 아니, 저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형들이라서. 네네. 뭐 무서움도 없고. 아, 네. 뭐야? 네. 네? 뭐하라? 그 뭔 짓입니까? 야. 네? 단어, 뜻이 단어.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요? 네, 이게 심장 대신이에요. 그 심장이 나올 수 없잖아요, 몸 밖으로. 네네. 그러니까 심장 대신 나오는 거예요, 심장끼리. 몸, 심장끼리. 오, 미안해. 통담을 하시죠. 저런 유사단이 보셨습니까? 아. 혹시, 네. 얘기를 하는 도중이어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주셔가지고 자 벌써 말이죠 옷차림에서 어떤 그 세대 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나 절로 갈래요. 이쪽 주로 갈래요? 네.
지원이도 나 친하게 지내고 싶어. 아, 왔다 갔다 해. 왔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 자, 지금 현재 2시 8분 달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은지원 씨 선배님 한 분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우리 양진석 씨는 뭐 다 온 걸로 제가. 아니, 아, 친구가 한 명. 한 명. 지금 2시 반까지 제가 네네. 어디 가야 된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저 강병혁 씨가 네. 어쩔 수 없이 2주 연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뭐 전화할 분 계십니까? 네요? 근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 시간에 맞춰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네. 지금 홍경민 제가... 씨한테 한 번. 아, 홍경민 씨. 자, 홍경민 씨 역시 나오시게 되면 2주 연속. 홍경민 씨. 샤이 친구로 한번 나왔습니다. 그냥 갑자기 형 생각나서. 내 생각이 난다고? 네, 형 보고 싶어서. 너도 혹시 취향이 남자 취향이냐? 아니요, 그냥 있다가. 그냥 형 생각나서. 형 뭐해요? 나 라디오 녹음해. 녹음해? 왜 오늘 해? 어? 오늘 녹음하고 있어요? 한 20-30분 있다, 20-30분 정도 남았어. 네. 아니, 형 끝나고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요. 하여튼, 녹음 잘하고요. 그래. 네. 전화할게 좀 가라. 네. 네. 네.